안녕하세요, 권샘철입니다. 자,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벌써 매화가 핀 곳도 많다는데요. 아직 제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목이 좀 칼칼해서 헛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눈총을 받는 상황이라서 감기도 함부로 못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번에는 특별한 공간에 줄 맞추기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주변 분들이 아주 유익한 정보였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린 거라 생각했었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장난처럼 연습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결부를 좋게 하기 위해 평소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자, 먼저 사랑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시어자와 여기 아자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사이가 많이 허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띄우는 공간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시어자와 아자라는 아자를 조금 사이를 줄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 띄우는 공간과 여기 띄우는 공간, 여기 띄우는 공간들을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글씨를 만들 텐데요. 자, 평소에 습관처럼 글을 쓰다 보니까 잘 맞춰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러 가지로 결구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가령 요즘 제가 개인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비슷한 공간을 띄워서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준비한 종이 전체를 채워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섬유에 프린트를 해놓은 것처럼 잘 만들어졌나요? 자, 이런 방식도 있지만 자유로운 글씨체로 꽃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조금씩은 빈 공간이 보일 때는 점이나 선으로 이렇게 메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에 이렇게 꽃 문양을 한두 개씩 이렇게 그려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선을 불규칙하게 몇개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딱 어울리는 단어죠. 봄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크기의 글씨도 안 맞춰지는 글씨 같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의 패턴 만들기 방식이 많은데요.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보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인다고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아는 지식은 쓰여질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연습 많이 하셔서 멋진 자신의 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